번째 소식, 유아더 챔피언스입니다. 팝스타 퀸이 자신들의 명곡인 위아더 챔피언스를 개사해서 발매한 노래 제목인데요. 이 노래의 뮤직비디오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 세계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전사 여러분에게 코로나19에 맞서 싸우는 이들을 응원하기 위한 노래인 거지요. 멤버들은 각자 자택에서 자기 파트를 녹음해 새 버전을 제작했는데요. 노래 수익금은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19 연대대응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은 청명 춤체조 개발입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해 청주시립 무용단이 새로 만든 체조인데요. 팔과 다리를 쭉쭉 뻗어 흥겹게 움직이는 동작이 시원해 보이지요. 이 체조는 청주 아리랑에 맞춰 5분가량 안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외는 물론이고 실내 어디서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작들입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여러분도 춤체조 따라해보며 몸에 활기를 되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립문화시설이 다시 문을 엽니다. 지난 2월 말부터 문을 닫았던 전국 24개 국립박물관과 미술관 그리고 도서관까지 오는 6일부터 재개관하는 건데요. 다만 코로나19가 끝난 게 아닌 만큼 개인 관람만 가능합니다. 가서도 마스크는 꼭 착용하고 다른 이용객과 간격도 유지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유라이크였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